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51,256명이었습니다. 2013년 24,379명이던 것이 5년 새 약 2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남성이 3,551명으로 여성 2,705명보다 더 많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를 하지 않거나 주당 소주 한두 병 이하의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하는 병입니다. 또 진행 정도에 따라 단순 지방증부터 지방간염, 나아가 간경변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병입니다. 전체 지방간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실 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복부 비만,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위험인자이며 국내 유병률은 16에서 3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 질병인데요. 단순 지방증에만 머무는 경우에는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간 내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진행할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간은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저장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유해 물질과 외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혈액 속 이물질 제거와 면역 글로불린, 면역 형성 등에 관여하는 등 생명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소화에 관여하는 담즙 생성, 에너지 공급 및 조절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요. 먼저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잘못된 식습관이 복부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과 장내 세균총 손상 등이 더해져서 간내 지방 침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분 대부분들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계시고 이로 인한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부 장기 중 가장 큰 간은 복부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며 손상을 입어도 스스로 고쳐나가는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기능이 약화돼도 쉽게 증상을 인지하기 힘든 만큼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데요. 지방간은 다른 간 질환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자각이 쉽지 않고 대개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혈액검사나 복부 초음파 도중에 우연히 발견된 이상소견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단순 지방증은 물론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나 위험인자가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방간 역시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로감, 전신 권태감, 오른쪽 상복부 불편감 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이 혈액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소견을 보이면 지방간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간은 복부 초음파 검사로 지방에 간이 침착됐는지 살펴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 MRI나 CT를 시행하기도 하고 향후 간 경화로 진행할 수 있는 지방 간염으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감량이 치료의 중심에 있고요. 약물은 개발 중으로 2~3년 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실에서 생활 습관 개선을 말씀드리면 운동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두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칼로리를 줄인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만큼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자기 체중의 5%를 감량하면 간 수치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약 10%를 줄이면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운동은 주 4에서 5회 이상, 30분 정도의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육 운동이 권장됩니다. 체중 감량이 달성되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혈액 검사와 간내 지방증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간과 신체에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해서 월 1kg 내외의 감량 속도가 바람직합니다. 또 비만 치료제와 병행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치료제들도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요요 현상 혹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지방간 단계에서는 음주와 같은 원인을 교정하면 간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식습관 등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잘못된 식습관의 원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백미밥,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이 있겠고 부식으로는 떡이나 빵, 청량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칼로리 섭취의 많은 부분을 쌀밥이나 단 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뱃살 없는 마른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부 비만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소인,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 약 12%에서는 복부 비만이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중강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산모는 임신성 당뇨를 앓을 확률이 높나요? Yes, 맞습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임신 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산모들에서 임신성 당뇨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결론이 났고요. 심지어 임신 중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지방간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5시간 이내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루 5에서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증후군이 있는 환자나 검진에서 간 기능 검사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환자는 병원을 찾아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정말 어려운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도 기운이 납니다. 먹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마시고 내가 먹는 먹거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스마트한 식도락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